피부 표면에 수분을 싹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주름, 민감한 거, 볼륨 효과가 살짝 있으니까 아 이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히알루론산은요, 분자를 딱 쪼개보면 이당류, 당 두 개가 붙어있는 거죠. 단당, 단당 두 개가 붙어있는 건데요, 글루크론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이 두 가지 성분이 딱 두 개 붙어있는 게 그 이당이 반복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이 히알루론산을 발랐을 때 피부 표면에 수분을 싹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겉에 있는 이 각질층이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게 되죠. 우리 피부는 어떤 물질이 통과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크기가 500달톤이라고 하는 그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피부에 쉽게 침투가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면 잘 침투가 되지 못하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5천에서 몇백만까지 상당히 그 분자량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제로 바늘구멍에 코끼리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을 실제로 화장품에 썼을 때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에 수분을 확 끌어당겨주면서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수분량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부러지는, 피부가 약간 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되었던 것들이 상당히 광이 빛나게끔 아주 매끈해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빛이 들어왔다가 일정하게 빛이 나가는, 그래서 바로 물광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피부 침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자를 쪼개기 시작을 하면서 적은 분자들은 피부에 조금 더 쉽게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하고요, 고분자 같은 경우는 피부 겉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양한 층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 히알루론산 조합, 뭐 열 가지 뭐 히알루론산 조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에 대한 종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즈를 또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콜라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콜라겐은 사실 단백질 구조잖아요. 단백질은 상당히 얽혀져 있는 3D 구조, 되게 얽혀져 있는 구조고요. 집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탕 하고 깨버리면 어때요? 벽돌이 막 깨지기도 하고요, 벽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문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단백질이 깨지면서 이 3D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단백질이 깨진 구조인 펩타이드 형태가 되고 실제로 일부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이 히알루론산 역시 원래는 상당히 그 당의 연결고리 구조가 아주 길어졌을 때 수분을 확 잡아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의 특징이고, 바로 우리 피부 진피에는 이러한 형태의 히알루론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와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히알루론산은요, 우리 피부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해요. 반감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뭐 아주 많이 길어본들 뭐 하루 정도 갈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보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 수분을 잡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치는 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된 세럼의 형태 같은 경우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건 확실히 좋지만 막아주는 역할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점점 공기적으로 날아가면서 기존에 있던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가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 피부가 더 건조해졌어요 라는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그 제품만 사용하신 경우들이 많죠. 반드시 그 뒤에는 피부 타입에 맞게끔 에멀전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꼭 써서 그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히알루론산이 또 어디 많이 쓰냐면요, 여러분들 관절 아플 때 관절 주사에 히알루론산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분자량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채워주면 그 관절이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안약에 쓸 때 보면 이렇게 보면 히알루론산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것처럼 눈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히알루론산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병원에서
많이 쓰죠. 바로 필러에 씁니다. 자, 이 필러 같은 경우는요, 이 히알루론산 구조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히알루론산은 아까 그냥 그 긴 분자 하나하나하나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알루론산을 깰 수 있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착착착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서 싹 흡수가 되고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필러 같은 경우를 맞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쑥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단단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각각 이 히알루론산과 이 히알루론산을 마치 묶어주는 구조물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교차 결합이 되어져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요, 크로스링크드 히알루론산이고요. 관절에 쓴다거나 화장품에 쓴다거나 하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 크로스링크드 HA 히알루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원장님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요,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 화장품을 어떤 걸 써도 도저히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바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바로 이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난 크로스링크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수분을 확 잡아주는 역할은 있지만 금세 피부 내에서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안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주사를 맞고 난 뒤에는 피부가 잠깐은 좋아지지만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크로스링크드 HA. 원래는 이거의 개념이 필러의 개념이에요.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부터 그 다음에 상당히 낮은 것까지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함량이 높은 것들은 훨씬 많이 이렇게 서로가 붙어있고 엉켜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마나 코나 턱이나 이렇게 뼈가 닿는 부분에 넣어서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상당히 잘 사용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초기에는 필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필러로 분명히 나왔지만 역할은 점점점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피부의 모양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영역에 훨씬 더 가깝더라는 거죠. 주사하는 방법도 그냥 우리가 건조한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고요. 필러처럼 되게 복잡하게 시술할 필요가 없이 시술 직후에 수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피부의 민감도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필러의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 역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비덤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볼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주사가 필러의 성격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스킨 부스터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피부에 들어갔을 때 아주 얇게 퍼지는 그런 성격과 함께 살짝의 볼륨 효과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잔주름, 민감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면서 볼륨 효과가 살짝 있으니까 실제로 상당히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시술하고요. 다른 필러처럼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도 이런 히알루론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시술을 받고 싶어, 건조해, 내가 아무리 화장품을 써도 해결이 잘 안 돼,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금 제가 스킨 부스터 개념으로 나와 있는 크로스링크드 HA 아주 함량이 낮은 거를 주사를 촘촘히 하고요. 피부에 아주 얇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되면 수분도 되게 유지가 되고 안쪽에 볼륨도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시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 수분을 쭉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바로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평소에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런 피부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요즘에는요,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것 말고요, 히알루론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로 나와 있는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로레알에서 특허를 받은 프록실레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프록실레인은 자일로스를 약간 변성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피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성분을 기점으로 해서 히알루론산을 쫙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의 볼륨도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시술 이후에 히알루론산을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피부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습제 성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 이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도 이 성분이 실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에서도 반응하기가 더 좋은 거죠.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보습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너무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은요, 너무 끈적거리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